중국 관광 당국이 한국행 단체 관광 일부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전세기 운항이나 크루즈 정박은 여전히 제재가 풀리지 않았는데요. 광주와 전남은 당분간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관광부처인 국가여유국은 8달 만에 한국행 단체 관광을 일부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전세기 운항이나 크루즈 정박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광주 전남으로서는 아직 중국 관광객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무안국제공항에는 중국을 잇는 정기선이 없고 여수항에 중국 크루즈 정박도 여전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년 2월 중국 춘제 특수도 누리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가지도 못하고 한국으로 오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빨리 그 노선이 살아나면 지역 관광업계는 물론 지자체의 각종 관광정책도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을 겨냥해 2년 전 목포에 조성된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2년 전 사후면세점 특화거리로 조성된 이곳은 외국인이 뚝 끊기면서 전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체들도 울상입니다. 진짜 안 보여요. 1년 동안 거의 한 2명? 오지도 않는 사람 대비해서 높이는 조금 애매한? 광주시와 전남도는 상황이 호전되는 것에 대비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마케팅단을 구성해 중국 현지에서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